노지환입니다. 이렇게 중간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웠던 순서는 일단 첫 번째로 함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고, 두 번째로 함수의 미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 삼각함수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근데 발표 순서는 좀 다르게 할 겁니다. 발표할 순서는 첫 번째로 함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삼각함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함수의 미분이 무엇인지 발표하겠습니다. 함수가 무엇이냐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냥 집합들 사이의 관계인 겁니다. 여기 보이는 x라는 집합과 y라는 집합 사이의 관계는 f는 xy라는 관계로 나타내져 있죠. 함수의 조건은 일단 어느 한 정역의 원소에 공역의 원소가 두개 이상 대응되지 않는 것과 그 다음에 정역의 모든 원소는 대응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어느 한 정역 원소의 공역의 원소가 두개 이상 대응되어 있으니까 함수가 아니고, 정역의 모든 원소는 대응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보면은 3이 대응되지 않으니까 함수가 아닙니다. 일단 주로 다루는 함수의 종류를 얘기하면은 1대1 함수, 조월 함수, 무리 함수,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상수 함수가 있습니다. 이제 삼각 함수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삼각 함수란 일단 직각 삼각형에서 각과 변의 관계를 다루는 함수입니다. 일단 함수란 게 기본적으로 실수 집합들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각도도 실수로 다뤄야 되고, 각에 따른 두 변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 바로 삼각함수입니다. 삼각형의 변은 빗변, 대변, 이웃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통은 이것들을 빗변보다는 R로, 대변보다는 y로, 이웃변보다는 x로 표기하죠. 관계의 종류는 대빗관계, 이빗관계, 대이관계, 빗대관계, 빗이관계, 이대관계가 있습니다. 대빗관계는 바꿔 말하면은 이렇게 볼수 있고, 이거는 사인의 정의와 일치합니다. 따라서 이거를 사인으로 볼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인을 우리말로 풀어서 설명한 것이 대빗관계입니다. 이빗관계는 x로 바꾸고 r로 바꾸면 r분의 x죠. 코사인의 정의와 일치하죠. 대이관계는 x분의 y니까 탄젠트죠. 빗대관계는 대빗관계의 역수고, 빗이관계는 이빗관계의 역수고, 이대관계는 대이관계의 역수입니다. 따라서 빗대관계는 코시컨트, 빗이관계는 시컨트, 이대관계는 코시컨트가 되죠. 각도와 삼각함수의 관계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각도라는 게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세타의 값에 따라서 r의 값이 점점 변하니까 이 세타 90도일 때
R은 무한히 길어지게 되죠. 따라서 R분의 X는 0이 됩니다. 따라서 코사인 90은 0, 사인 90은 1. 왜냐면 이게 이렇게 쭉 길어지면 만나는 점도 없으니까 이것도 무한히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1. 1. 탄젠트는 x분의 y인데 x가 0이 돼버리니까 정의할 수가 없죠. 따라서 점근선 일단 각 30도일 때 이렇게 되고 45도일 때 이렇게 60도일 때 이렇게 됩니다. 볼 시간은 충분했죠? 이제 미분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미분이란 게 뭐냐면은 일단 양이 변하는 비율을 연구하는 미적분, 그러니까 미적분이란 한 분야의 그것의 하위 분야입니다. 미분이라는 건 적분에 역행하는 과정이고 거의 모든 정량적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당장 전위를 미분하면은 전기장이 나오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미분의 조건에서 일단 연속이고 그 다음에 미분계수의 정확한 값과 우극한 값이 같을 것, 이것이 이 두 개가 조건입니다. 연속이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하지가 않고, 미분계수의 정확한 값과 우극한 값이 같지 않으면 결국엔 첨점이 있는 거니까 미분계수의 극한 값이 존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일단 미분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일단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 미분이란 게 함수의 그래프에서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는 겁니다. 여기 탄젠트 라인이라 쓰인 게 접선인데 이걸 미분하면 2x가 됩니다. 2x가 되는데 2x에다가 1을 대입하면 2가 되죠. 이게 기울기가 됩니다. 어떻게 하냐? 간단하게 이렇게 x의 n승은 미분하면은 n을 이쪽으로 내리고 그 다음에 n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해줍니다. 이거는 굉장히 간략하게 나타낸 거고 삼각미분이란 게 있는데 일단 삼각미분을 유도하려면 굉장히 시기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삼각함수를 미분할 때는 왼쪽의 공식을 써서 빠르게 미분하는 게 좋습니다.